자, 안녕하세요. 본진이 맡긴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란이 나왔네요. 랜덤인데 테란 나왔어요. 어, 뭐야. 돈 없네, 이거? 돈 많은 버전이 아니구나. 어쨌든 깨자. 괜히 서플 쥐었네. 배럭부터, 아니, 커맨드 센터부터 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맨드 센터를 빨리 깨야 돼요. 그래야 SCB를 못 붙거든요. 다음판 이어받는 사람이. 빨리 깨보시고 그 다음에 배럭을 깨보십니다. 불타는 배럭은 못 맞은 것 같아요. 왠지 바뀌거든요 이제. 자, 과연 뭐로 바뀌었을지. 오, 오, 깜짝이야. 자, 먼저 12시 쪽 한번 가볼까요? 깨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았어, 내가 깨줄게. 도와줄게. 기다려. 내가 깨줄게. 내가 걱정하지마. 아, 내 배럭을 배럭을 불태워야 되는데. 아, 저걸 뭐, 불태우지 못했네. 어, 야, 그러지 마. 안 돼! 깨지 마,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깨지 말라고. 깨자, 야, 우리 같이 깨자. 어차피 이제 바뀌니까 같이 깨, 아! 뭐야, 아! 자, 먼저 자, 일단 예, 관전모드 업중기를 넘어간다면은 일단 파랑님 같은 경우는 자, 코어를 지우면서 지금 드라군을 뽑고 있습니다. 12시 쪽에 지금 불타는 배럭이 아니라 불이 타지 않는 배럭이에요. 진정한 불타는 배럭은 여기 불타고 있긴 하지만 진정한 불타는 배럭은요, 이 빨간색의 선으로 체력이 깎여야 되는데 이거는 거기까지는 안 깎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체력이 깎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일찍 달거든요, 아래쪽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불타는 비록 만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자원이 한정된 판이기 때문에 약간 좀 유닛이 굉장히 많은 유닛이 나오는 판은 아니고요. 자, 질러가 지금 히드라 서로 지금 난리 났어요. 싸우고 있는데 들어갑니다. 이거 그냥 건물을 파괴시키면 어떨까 싶은데 아, 시간대가 약간 애매하네요. 병력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요. 자, 엘리를 어떻게 시킬 수 있나요? 드론을 태우려고 하는데 태우긴 태웠는데 어차피 바뀝니다. 곧 있으면은 이게 서로 바뀔 수도 있어요. 보라와 이 색깔이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바뀌었는데 아, 파랑으로 바뀌... 아, 파랑 이 사람이 네, 굉장히 안타깝네요. 예, 이거 터져가지고 바로 엘리 당할 것 같고요. 이쪽 내려가서 뭐 드론 내려서 뭐 건물 짓고 싶어도 마린한테 잡혔고요. 자, 불타는 커맨드 센터를 만들고 있었죠. 나 다음 잘가삼 이러고 말을 했는데 와, 이 불타는 배럭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자, 걸렸어요. 걸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진짜 다음 걸린 사람은 완전 터질 것 같은데요. 자, 과연 다음은 누가 걸릴지. 자, 바뀝니다. 아, 흰둥이 바뀌자마자 바로 아웃. 축하드리고요. 네. 아, 바로 끝나버렸네요, 다. 네, 이렇게 하면서 최후의 1위는 보라돌이님이 최후의 1위 되었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젠장알.